이부쇼. 이부쇼! 이제 됐습니다. 부목을 대하니까 민망하시더라도 잠시만 계십시오. 귀하신 분 같은데 이 험한 산을 어찌 혼자 오르셨는지요? 저를 아십니까? 모릅니다. 다만 은은한 국노루 사향의 향내로 귀하신 분이라는 것만 압니다. 귀척들이나 쓰는 것이죠. 의식을 잃거나 경기가 났을 때 응급제로도 기묘하게 쓰이고요. 그걸로 깨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옷을 헤집어 그것을 꺼냈단 말이냐? 깨어나신 것에 대해 감사하다는 말이 먼저가 아닌지요? 의원이요? 의원은 아니나 의술은 조금 아는 사람입니다. 저 산 위에서 내려오는 길입니까? 왜 그러시는지요? 사람이 가게 따라갔는데 길을 잃었습니다.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그곳은 산세가 워낙 험한 데다 흉악한 짐승들이 들끓어 아무도 가지 않습니다. 그곳에 가는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참나무를 구하려는 조사공들이나 조불공일 것입니다. 사람은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짐승들의 등살에 살 수 없다 들었습니다.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어디로 가시는지요? 혼자 예 있겠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이곳은 짐승들도 많습니다. 어디로 가시는지요? 운정사에 머물고 있습니다. 운정사요? 왜 그러십니까? 아닙니다. 운정사와 연이 좀 있어서 그럽니다. 무슨... 저는 신라 곳곳을 돌아다니며 세상을 공부하는 과객이온데 보고 싶은 사람이 운정사에 기거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갔는데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요? 누군지 제가 알아봐드릴 수 있을 듯합니다. 아닙니다. 꼭 만나야 할 사람이라면 어떻게든 만나지겠지요. 뜻밖의 곳에서라도요. 아니, 이게 어찌 된 것입니까?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헛디뎌 발목이 삔 것을 제가 고쳐드렸습니다. 그래, 괜찮다. 그러면 저는 일행이 왔으니 이만 가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무슨 하실 말씀이라도... 고맙습니다. 신라 주유를 하고 계신다니 언제 한번 만나 뵙고 그동안의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꼭 만나야 한다면 만나지겠죠. 아니 어떻게... 뭐라고? 칼과 비기를 받지 못했단 말이냐? 알려주신 곳으로 사람을 보냈으나 소식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장소는? 암구호는 제대로 일러주었느냐? 물론입니다. 대체 어찌 된 일이냐? 성문에서도 우리 일을 아는 자가 있는 듯했고 능상골에서도 이상한 자가 나타나 암고를 냈으나 따돌리고 무사히 전해주고 오는 길입니다. 대체 누구에게 전했던 말이냐? 난 태학사의 기술사 아태걸치이다. 네가 전해줬다면 내가 받았어야 되는 것인데 난 널 보질 못했어. 하면 그 자는 누굽니까? 그걸 왜 우리한테 물어? 네가 알겠지. 역시 의심하신 대로 아자트자가 아태걸치를 통해 목나수와 내통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목나수가 아자태자의 숨통을 조이는 걸 도와주는구나. 나의 백제도 살려주고. 아태걸치의 뒤를 밟으라고 사람을 붙였습니다. 제가 할까요? 제가 하기에는 너무 아까워. 하지만 아자태자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정령 태학사의 남은 인물 중에는 목나수만 한 자가 없단 말인가? 나와 함께 백제를 도모할 자가 없어? 너에게 칼이 있다는 것은 언제 알았느냐? 병사들의 검문 후 모두 흩어졌습니다. 혹시나 하여 제 짐을 뒤지다가 맥도서 어른의 서찰을 보게 됐습니다. 기루와 법로를 기다리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 제 시각에 당도해야 된다는 생각에 그리하였습니다.
기루 기술사님께 물어보십시오. 분명 저는 목책을 통과하기 전까지 저에게 칼이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범로도 장이도 모두 몰랐습니다. 그것은 이유가 안 돼. 똑같이 약초꾼으로 보이는데 쟤는 멀쩡하게 보내주더니 갑자기 저부터 샅샅이 뒤졌다고요. 이상하잖아요. 그것이 사실이냐? 하지만 그것은 저와 아무 상관도 없는 일입니다. 분명 병사들과 짠 거예요. 아닙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저는 정말 이 기회에 꼭 제 손으로 이 일을 성사시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내가 정말 궁금한 것은 지금 너에게서 나는 냄새다. 귀한 신분들이나 차고 다니는 사향 냄새가 나. 사향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모르시겠습니까? 미약하긴 하지만 장의 몸에서 사향 냄새가 납니다. 뒤져보거라. 하늘재 근처에서 죽은 것입니다. 오는 길에 여인의 비명소리가 나서 갔더니 그게 있었습니다. 억울합니다. 처음으로 하늘재 일원으로 임무를 수행했다 기뻐하며 돌아오는 길입니다. 제가 칼을 빼돌렸다면 왜 다시 돌아왔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박사님, 제가 어려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서부터 태학사에서 박사님과 영감호가 어떤 관계인지 잘 압니다. 또 영감호의 죽음도 보았고요. 이제 사사로운 정을 끊으십시오. 장희의 목숨을 거두어야 합니다. 너 누구냐? 너 누구냐고? 첩자야? 첩자 맞지? 대체 네 정체가 뭐야? 네 정체가 뭐냐고? 나 네 동무 장희. 뭐? 동무? 철없던 네 동무 범로는 형이 죽을 때 같이 죽었어. 그런 동무는 이제 없다고. 문 좀 열어봐. 너 지금 몽랑 수학사님도 가만히 계시는데. 아니 네가 문 열어. 얘기해. 야 이거 봐. 제발 접자라고 얘기해. 내 손으로 죽일 수 있게 제발 접자라고 얘기란 말이야. 그냥 죽여. 내가 접자들 아닌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네 형 원수절 너 나 안 믿잖아. 여기 있는 사람 누구도 나 안 믿잖아. 이 자식. 이 자식. 이제 지쳤어. 그때 없는 죄책감을 어찌할지도 모르겠고 어찌할지 모르는 너를 보는 게 더 미치겠고. 너 때문에 형 때문에 형 대신 잘 살아야 하고 형 대신 똑똑해져야 하는데 형처럼 될 수 없는 나는 널 죽일 수도 없는 나는! 범루야! 범루야! 나도 옛날에 나처럼 살고 싶어. 아니 이놈이 아 밥이라도 처먹어 이놈아. 딴 생각할 것도 없어. 어떻게 하면 죽는 날까지 편하게 살 것인가 그거 한 가지만 생각해. 사님, 내일 아침 일찍 떠나겠습니다. 그리하십시오. 다시 올 때는 백성들의 고충만을 담아올 것입니다. 오면 그 아이는 찾지 않으실 겁니까? 잊을 것입니다. 나도 묻고 싶다. 내 정체가 뭔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무엇이 되어 내 일을 맞아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나. 사동아! 사동아!
이거 제가 아는 병이에요. 아는 병? 뭔데? 이렇게 사흘을 꼬박 땀만 흘리면서 헛소리를 해대는 게 저 어릴 적 동네에서 봤던 딱 그 병입니다. 뭔데? 무병이요. 귀신이 씌인 거래요. 흰자 위만 통통 떠서는. 아무튼 약이라고는 박달나무로 막 두들겨 패거나. 나가! 나가서 물이나 다시 떠와. 저도 뭐 걱정이 돼서 그러죠 뭐. 아이고. 괜찮니? 괜찮아? 어머니, 저 안 괜찮아요. 힘들어요. 저도 데려가 주세요. 나야, 나 알아보겠니? 그냥 두세요. 제가 할게요. 됐어. 내가 할래. 이제 정신이 들어? 더 누워있지 그래. 너 3일을 꼬박 그렇게 누워있었어. 얼마나 걱정했다고. 공주님, 저 같은 것에게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내게 원망이 있구나. 그것이 아니오라. 나한테 쓰던 말투가 아니잖아 그건. 세월이 있었습니다. 절 찾아주셔서 기뻤고 다시 만남에 반갑고 이렇게 보살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저는 족하다고? 거기까지라고? 예, 저는 이만 떠나겠습니다. 알았어. 알았으니까 끓인 양이나 다 먹고 가. 약탕기에 가득 끓였으니까 그거나 다 먹고 가. 안 그러면 버려야 돼. 정말 산삼은 못 구하는 거야? 아무리 공주님이 찾으시는 산삼이라지만, 응? 산삼이라는 게 그게 뭐 아무한테나 걸리는 것도 아니고 또 저런 창건 몸에 산삼이 들어가면 산삼이 화를 냅니다. 알았어. 내가 직접 구할 거야. 어, 공주님, 산삼을 어디서 구한다고 가십니까? 산에 있어서 산삼 아니야? 집까지 게 산 뒤지면 나오겠지 뭐. 뭐라고요? 독뱀인 것 같아요. 저기요, 저기. 안 돼요. 너무 높고 몸도 안 좋은데. 어!
기억나? 그 토끼굴에서 그때 이름 없는 풀 하나 있었잖아. 이건 어디에 쓸모 있고 이건 어디에 쓰는 거고 네가 가르쳐줬는데 이 풀은 결국 그 쓸모를 알아내지 못했잖아. 내가 그 뒤에 알아냈어. 지치고 힘들어서 시리에 잠긴 사람들이 먹으면 웃음을 찾아주는 귀한 약재래. 산삼은 못 찾았지만 이거라도 먹어. 내가 힘들게 찾아낸 거야.